네, 안녕하세요. 백양직구입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기다리는 종목이었죠. 공모가 확정이 됐고요. 밴드 상단 31,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키움증권 일반 배정 물량도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30%에서 25%로 줄어가지고 네, 35만 주로 수정 공시가 됐고요. 키움증권 20일 제한 없고 청약 수수료 없죠. 네, 13, 14일인데 네, 이날 이때 일정이 좀 많이 겹치죠. 네, 보면은 코넥스 이전 있고 네, 스펙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요세개 종목인데 일단은 그냥 봤을 때는 바이오플러스가 좀 나아 보이고요. 사실 네. 나머지는 수혜 측 결과를 좀 봐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청약자 물량이 25% 35만 주로 줄었고요. 네, 기관 투자자 물량이 조금 늘었고요. 공모가액은 31,500원으로 공시가 됐고 예, 수혜치 경쟁률은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네, 1,220 정도 나왔죠. 뭐 1,500, 1,700, 1,800까지도 나오니까요. 네. 신청 가격 분포는 네, 75에서 100%가 네, 297건이고 그 위가 1071건이고요. 가격 양식으로 봤을 때 31,500원 위로 다 있고요. 네, 31,500원 밑으로 13개밖에 없으니까 네, 31,500원에 하는 게 적정해 보이죠? 네, 미약약이 많죠? 네, 학약은 네, 학기에 학약은 얼마 안 되고요. 네, 언뜻 봐도 학약이 10% 이하죠. 네. 일단은 뭐 정확한 거는 청약 이후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뭐 이게 학약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만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요. 네. 수요 예측 결과로 네, 기관 투자 학약 물량을 유통 제한 물량에서 네, 이쪽에 갖다 놓고 유통 가능 물량만 계산을 했을 때 유통 가능 물량이 50%죠. 절반이에요. 네. 유통 가능 비율이 높죠. 네. 높아요. 네. 성장성이나 뭐 수익 나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 구주주 물량이 네, 많다는 게 네, 걸리죠. 네. 오늘 상장했던 YM택도 네, 장시장 하기 전에는 따상이 당연시 됐었는데 흘러내리죠. 네, 구주주 물량이 많다 보면은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실 구주주들이 이 주식이 이 31,500원이 싸다고 판단이 되면은 매도를 안 하겠죠. 네,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이 공모가가 비싸다고 판단이 된다 아니 싸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아니 저좀 착각했어요. 비싸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네, 매도를 하고 나가겠죠. 네. 일단은 뭐 다섯 개 종목이니까요. 네,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앞에서 좀 넣고 뒤에 좀 비중을 조절하고 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거를 볼수 없고 이걸 먼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다 넣어버리면 이쪽에 밑에 쪽에 넣을 게 없으니까 S&D는 일단 경쟁률하고 균등만 한다는 생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신한 스펙도 네, 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스펙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네. 예전처럼 돈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14일 화요일 날 네, 경쟁률을 보면서 네, 비중을 좀 조절하면 될것 같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